자, 이번에 롤 다운 앤 업이란 동작을 통해서 복부 근력 강화비 척추 기능을 향상시켜 보도록 할게요. 자, 하는 동작은 복부를 쭉 말고 세우고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. 엄청 쉬워요. 그럼 지금 같이 따라해 볼게요. 자, 발은 골반 넓이 11자로 맞춰놓고 한 손 한 손 내 무릎 무릎 바깥쪽에 대실게요. 자, 이때 꼬리뼈 쭉 세워보기. 그렇지, 이 자세가 골반에 가장 좋은 자세. 이 뒤꿈치가 엉덩이랑 너무 가까워도 골반이 불편하고 너무 멀어도 골반이 편한 건지 안 편한 건지 모르는 느낌 나요. 살짝 뒤꿈치 맞춰보시면서 허리 쭉 세워서 아, 이 각도가 내 골반과 허리가 가장 편안하고 뭔가 무중력 상태의 느낌인 것 같다. 그때 가장 좋은 자세. 자, 이대로 팔꿈치 이렇게 살짝 구부리고 롤다운 앤 롤업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 먼저 가볼게요. 자, 그대로 시선을 복부 바라보시면서 누가 내 등허리를 뒤로 쭉 잡아당긴다고 생각해. 딱 팔꿈치가 펴질 때까지만. 이때 복부에 힘 계속 주시고 다시 팔꿈치를 구부리시면서 둥글게 둥글 골반을 세우면서 올라와. 그렇지, 이때 누가 뒤통수 잡아 당겨. 다시 한번 똑같이 다운. 그렇지, 척추 분절 움직임. 다시 롤 업. 자, 분절은 아티큘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게요. 자, 분절 아티큘레이션. 다시 업. 그렇지. 자, 이게 워밍업이에요. 워밍업. 자, 그대로 가볼게요. 자, 한 손 한 손 앞으로 뻗어내시고 발가락을 몸통 앞까지 당겨서 자, 발목을 살짝 세우실게요. 요 이유는 우리가 땅 짚어서 생활하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발도 땅 짚은 발을 만들어주는 거야. 플랫타 플렉션. 자, 그대로 시선 보고 똑같이 다운. 스탑. 멈춰. 내 꼬리뼈가 살짝 눌린 느낌 나시면 복부가 살짝 부들부들해질 거야. 그때 멈추세요. 자, 그대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뻗어내시면서 이번엔 발목에 힘을 스르륵 풀어. 자, 그대로 버티기. 하나, 둘, 셋. 자, 조금 1cm만 더 내려가. 딱. 그럼 중복부, 하복부까지 더 부들부들. 하나, 둘, 셋. 뒤꿈치 누르면서 무릎 세우면서 아까 왔던 그 상태 그대로 올라오세요. 척추, 심장. 그렇지, 구. 다시 한번 똑같이 다운. 누가 등 잡아당겨. 명치 밀어. 한 발 한 발 뻗어내시고 자, 이번에 조금만 더 강화해볼게. 자, 내 가운데 손가락을 45도 바깥쪽으로. 그럼 복부 더 바깥쪽으로 부들부들. 하나, 둘, 센터. 한 번 더 오픈. 시선은 계속 복부. 센터. 한 번 더. 센터.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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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. 뒤꿈치 세우면서 후. 자, 한 번 더 가볼게. 이번에는 조금 더 강화하기. 자, 한 번 더 다운. 딱. 한 발 한 발 앞으로 펼쳐내시고 자, 이번에는 뒤꿈치 천천히 모아서 두 발 붙이고 자, 오른다리 조금만 들어. 자, 오른다리 허벅지 드는 힘은 다리 힘이 있지만 복부 힘으로 드는 거야. 그리고 오른다리 들 때 왼쪽 사이드 복근에 더 집중. 다운. 자, 왼다리. 자, 반대. 처음부터 한 번에 확 들려고 하면 여기 허벅지 쥐납니다. 조금만 드세요. 자, 한 번만 더. 버텨. 다운. 한 번만 더. 무릎을 필수로 허벅지 힘 두 배로 들어가. 살짝 구부리도 되지만 필려고 노력하시면 힘 두 배. 다운. 자, 요 동작 하실 때 허리 아프시다. 요만큼 올라와. 내가 할 수 있는 가동 모임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야. 다시 골반 넓이 벌리시고 뒤꿈치 붙이면서 천천히 롤 업. 후. 그대로 잠깐 휴식. 자, 요 동작을 한 이유는 사실 이후 최종 동작을 하려고 하는 거였어. 자, 척추 쭉 심장. 자, 심장이란 단어는 일롱게이션이란 단어를 쓸게요. 자, 시선 복부를 다운. 더 천천히. 절대 한 번에 쿵 떨어지면 안 돼. 만세. 자, 핸드 먼저 업. 앤 시선 복부 업. 뒤꿈치 계속 눌러. 척추 심장. 핸드 다운. 발목에 힘 푸시고 자,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핸드 오픈과 핸드 센터 그리고 앞발 들기, 한발 들기 하고 난 다음에
뒤로 누웠다가 롤다운, 롤업을 하시면 훨씬 더 롤다운을 롤업을 쉽게 하실 수 있어요. 자, 집중할 거는 내 복부에만 집중하시고 내 척추를 하나하나 분절, 아티큘레이션 하는 거를 절대 잊지 마시고 자, 그럼 매일 자기 전에 한 번씩 꼭 해보세요.